여자단식의 안세영 선수가 월드투어 슈퍼 750등급의 인도오픈에서 숙적인 야마구치를 꺾고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많은 팬들이 기다려왔던 우승이자 야마구치를 상대로 한 승리일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안세영 선수의 우승 과정과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레이시아 오픈 첫 게임을 가볍게 가져왔던 안세영. 하지만 이번 인도 오픈에서는 반대로 첫 게임을 내주고 시작했는데요. 이미 말레이시아 오픈을 통해 많은 생각을 했을 이 둘은 첫 게임에서는 특별히 힘을 쏘는 느낌이 아닌 탐색전을 펼친다는 느낌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야마구치가 3점을 딸 동안 안세영은 2점을 따는 식의 경기 양상이 지속되며 특별할 것 없이 스무스하게 첫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서서히 몸이 풀리고 긴장이 풀린 듯 두 선수는 두 번째 게임부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하게 펼쳐지던 두 번째 게임의 중반, 10중 8구 실점으로 이어질 만한 짧아진 리시브를 안세영이 받아내며 승부가 기울어지는 것을 막았고, 야마구치 또한 당황하며 실수를 연발했죠. 공격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안세영 선수는 결국 두 번째 게임을 가져왔고 승부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체력적인 이슈로 인해 지난 대회를 아쉽게 패했던 안세영, 운명의 파이널 게임. 출발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2점을 연달아 내주며 시작한 안세영.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이후 팬들이 철렁할 만한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판단 미스로 실점하게 된 순간 안세영 선수가 주저앉아버린 것입니다. 그간 안세영 선수가 부상 혹은 체력적인 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나오는 모션이었기에 정말 놀랐었는데요. 다행히도 안세영 선수는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도 경기 양상은 조금씩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상대의 리시브가 정교하게 라인에 걸치며 챌린지에 실패하는 등 분위기 또한 밝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대각 반스매시와 수비가 살아나며 비슷한 스코어로 맞추는 데 성공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를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점프 드롭 대신 스탠딩 드롭샷을 구사함과 함께 대각 반스매시 후 상체가 숙여지는 등 안세영 선수는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는데요. 이때의 스코어는 11-8. 정말 필요한 순간 찾아온 인터벌이었습니다. 운명의 파이널 게임 후반전, 이때 안세영 선수의 수비적 운영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야마구치 또한 스트로크의 정교함이 떨어져 갔는데요. 말레이시아 오픈 때와는 다르게 야마구치도 지친 듯 실수를 연발했고 크게 앞서기 시작하며 분위기를 가져온 안세영은 힘을 쥐어짜내며 공격적인 운영으로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어낸 축구감독 거스 히딩크. 히딩크 감독의 어록 중 정신력은 냉정하고 현실적인 집중력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인도오픈 안세영 선수의 우승은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었는데요. 체력 문제가 이슈될 수밖에 없는 배드민턴의 단식 경기, 그리고 그 경기의 후반부. 확연하게 보였던 안세영 선수의 굳어가는 다리였고, 초반 불리한 분위기와 스코어 속에서 상대 또한 정교한 스트로크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이 끝까지 냉철한 판단과 무서운 집중력을 통해 무너지지 않았던 안세영. 우승 후 언제나 기쁨의 표시로 포효하던 안세영은 상상 이상의 기력을 쏟아 집중했던 탓인지 그대로 코트에 엎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숙적을 꺾고 우승했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던 안세영. 아마도 단순히 현재의 승리가 아닌 계속해서 다음을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국가대표 은퇴를 시작으로 최종 선수 은퇴 및 지도자 도전을 선언한 성지현 코치. 단순히 국가대표 코치직으로 지도자를 시작한 것이 아닌 은퇴 전부터 스포츠 심리학 박사학위를 준비하며 준비된 지도자를 위한 길을 걸어왔던 성지현 코치는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인도 오픈 열세에 놓여있던 두 번째 게임의 인터벌의 순간 성지현 코치의 한마디가 안세영을 깨웠습니다. 선수 시절 수많은 강자들과 경기를 치르며 많은 경험을 해왔을 성지현 코치는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기에서 선수를 다그치는 것 대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택했고 그것은 그대로 역전극이라는 시나리오로 흘러갔습니다. 2009년생 고교생 신분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은퇴 전까지 국내 1인자로 군림했지만 아쉽게도 올림픽 메달의 한을 풀지 못하고 은퇴했던 성지현 코치. 이제 자신의 귀중한 경험을 안세영에게 나눠주며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경기에는 항상 외국인 팬들이 많은 댓글을 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혜성같이 등장해 강자들과의 맞대결에서 수차례 패배하고 부딪히며 결국 메이저 대회에서 첫 우승을 거머쥔 순간부터 자신들의 천적을 하나둘씩 극복해내며 많은 대회에서 우승하는 월드클래스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몸을 아끼지 않는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와 경기 후 보여주는 쇼맨십도 풍부한 안세영.
전 세계의 배드민턴 시청자들은 이러한 안세홍 선수의 성장기를 그대로 경험했고 그렇기에 팬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안세홍 선수의 인기는 인도오픈 결승전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내내 울려퍼진 안세홍을 향한 외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간 중 경기를 치러본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선수들은 입을 모아 팬들의 응원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하죠. 아마도 안세홍 선수가 끝까지 힘을 쥐어짜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팬들의 일방적이라고까지 표현될 만한 열렬한 응원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안세홍 선수의 우승과 함께 다수의 선수들이 입상한 인도오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대회는 24일부터 펼쳐지는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입니다. 이소희 백하나조가 재출격하고 나성승 진용 등의 조합 또한 출전하는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